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뮤직비디오 1회차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시작점을 열었습니다. 저녁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찍었습니다. 이쁜 단풍만 타 있어요. 저 저하고 친구가 이제 나무를 타고 단풍나무에 앉는 그런 그림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합성이 될 거거든요. CG로 다람쥐가 저희를 깨워주는 신입니다. 네, 드디어 근무 신이 왔습니다. 요즘 저는 태연이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태연이 없이 살아 마나. 네, 오늘 5시 53분에 하늘에서 발견한 너와 나 뮤직비디오 1차가 되었습니다. 너는 나만의 스페셜, 하나뿐인 내 스페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아마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멋있고 해서. So tell me what to do. 태양을 멈출 후 이번 포인트 한 번은 뒤에 누워있는 것 같아요. Yeah, yeah. 그래도 맞춘, 어제도 말했지만 맞춘 티도 많이 나고 표정도 잘하고 이번 뮤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 많이 돼요. 이분 곡 하면서 약간 쾌감이 있습니다. 잘 치고 두 번째 군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목마 배경으로 이제 안무도 했잖아요. 안무 찍고 나서 이제 드라마 씬을 찍고 있는데 뭐 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준이 형이 이제 우리만의 아지트를 찾아가지고 이런 아지트가 이제 회전목마 있죠. 회전목마에서 노는 그런 씬을 찍고 있어요. 첫 배우들 된 느낌? 재밌는데요? 바람이 불겨도 재밌었어요. VR 체험한 느낌. 고생하셨습니다. 유진이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와이어 딱 빼고 내려왔는데 빼고 내려니까 끝났네. 강원도 태발령 뮤직비디오 3.8일차 화이팅 잘하고 오겠습니다. 소가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호랑이 출몰한다는 소식도 있다는데 호랑이 나오는 거 아니야? 영웅이 뭔지 알아요? 은진이 형 모르시는 거 뮤직비디오로 보시면 아마 비둘기가 와서 이제 모자랑 자켓을 입혀주는 그런 씬을 아마 보실 거예요. 아마 뮤직비디오에서는 이게 이제 거꾸로 한 거예요. 이제 미리 입은 상태에서 이름은 안으로 영원같이 춤을 추던 날 그럼 아무래도 이제 형지가 아닌 약간 좀 내가 앞으로 지향이 울퉁불퉁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조금 춤추는 데 있어서 원래 하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기도 좀 있어야 있을 때는 그래갖고 평소 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배경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셨나요? 저와 태연이의 호흡. 이제 마지막 촬영 하러 갑니다.
이게 난 너 하나. 뮤직비디오 촬영이 끝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끝났어요. 3일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아, 모두 고생하셨어요. 강원도에서. 네. 강원도에서 이런 멋진 곳에서 저희가 지금 깜깜해졌는데 아침에 갔을 때 되게 예뻐요. 아침에 진짜 예뻤어요. 짱이었어요. 저는 오면서 생각한 게 한국에 이런 예쁜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어, 맞아요. 약간 뭔가 프랑스, 약간 뉴질랜드 이런 느낌이에요. 유럽이가 계속 옆에서 덴마크 같아요, 덴마크 같아요 느낌이라고. 맞아요. 정말 놀랐었어요. 이런 곳에 저희 뮤직비디오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잘 나왔습니다. 화이팅.